겨울입니다. 오늘은 용띠와 뱀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네.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. 왜요? 뭐. 지금까지 다른 띠만 너무 알려줘가지고 아, 이분들이 너무 기다렸었을 것 같아. 네. 그 좋은 운세랑 이런 나쁜 운세 조심해야 될 운세 여기도 안 나오셨기 그쵸, 때문에 그쵸.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네.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고. 용띠분들은 오늘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. 아, 네. 이분들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. 올해 신축년에 체계적인 돈 관리는 필수고요. 돈 특히 이별수를 조심하라고 하세요. 연인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뭐 네, 주변 사람들, 뭐 연인,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뭐 떠나보낼 일이 있다고 하세요. 금전을 모으려면 능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대요. 일복이 많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요. 그래서 저축이 힘들다 그래요. 근데 또 돈은 없는데 네. 지출할 일이 많아서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. 아, 쉽지 않네. 네, 쉽지 않죠. 그냥 올해는 뭐 조금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네. 내가 좀 직장을 옮겨볼까? 다른 일을 해볼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.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하던 일 묵묵히 이어가시길 바랄게요. 네. 오히려 이렇게 이동하다가 더 힘든 한 해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. 용띠 남자분들은 연애운이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네. 여자분들은 반대로 이별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별수를 강조하잖아요. 네네네. 남자 여자를 나눴을 때 유독 여성분들이 그 이별수가 심하다는 건 이성을 떠날 보낼 일이 많다. 이 말입니다.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. 자꾸 짜증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떠나간대요. 뱀띠분들은요. 올해 재물운이 아주 좋다고 하세요. 재물운이. 뭐니뭐니 해도 뭐니입니다, 여러분. 네.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막 발휘하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.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올라가고 큰 돈을 버니까 저축도 되겠죠? 되게 좋은데요. 일단은 뭐 돈 관련해서는 싫어할 분들이 좋은데? 없죠. 좋은데? 네. 남녀분들 모두 인연운도 좋아요. 네. 아가 기다리시는 분들은 자식운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면. 노력하시면 이제 뭔지 알겠죠? 근데 좋은 만큼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. 공부가 잘 안 되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규칙이나 뭐 계획이 있어야 돼요. 그냥 돈 벌려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. 그거는 욕심이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히 계획하셔서 체계적으로 돈을 끌어모으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노력 끝에 좋은 결과가 온다고 이 안 좋은 얘기들로 인해서 명언 또 날리실 거예요? 네! 이게 저의 마무리입니다. 안 좋은 얘기들로 너무 꽂혀있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에 좋은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용띠랑 뱀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내년에 좀 더 화이팅 하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겨울의 이씨였습니다. 명언 제조기 아니세요 그냥? 네?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지금 국어 사전이라 볼 수 있죠. 좀 뉴스 거의 다 끌어모았습니다 지금. 감사합니다. 네.